대선과 막묘 조직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갈등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갈등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권한과 책임 관계를 명확화. 네, 맞습니다. 최고 관리자의 편견. 최고 관리자는 무슨 편견이 있어요? 개선은 창의성이 없을 거다. 막묘는 창의성이 있을 거다. 라는 편견을 배제하면 괜찮습니다. 자, 교육훈련을 위해서 능력개발. 어떻게 교육훈련시켜? 개선은 막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막녀는 너의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현상 유지하면 큰일 나. 답은 4번. 자, 100번입니다. 우리 의사전달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횡적, 그 다음에 하향적, 상향적. 그래서 이거 종류 외우자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서 횡적인 거 물어보네요. 답은요? 답은 1번이지. 1번 맞지? 사후 통지, 이거 횡적인 겁니다. 그러면 면접은요? 면접은 하의 상달, 하의 상달. 그다음에 고충심사, 하의 상달. 그럼 발령은요? 상의 하달, 발령이니까. 네, 그래서 답은 1번. 자, 101번입니다. 비공식 조직, 의사소통의 숨기는 비공식 조직의 의사소통. 전달이 신속하고 적응성이 강하다. 괜찮습니다. 개인적 욕구 충족되는 거 맞고 관리자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한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전달자, 피전달자가 분명하고 책임 소지가 명확하다. 이게 공식적 의사전달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공식적 의사전달은 공식 조직에서 주로 일어나는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는 전달자, 피전달자 분명합니다. 책임 소재도 명확하고 답은 4번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02번입니다. 하의 상달에서의 의사소통, 하의 상달이야. 그럼 보고 괜찮지요? 편람이 뭔지 아세요? 편람? 편람, 편람에 의거해서 이거는 위에서 명령 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상의 하달이고 그 다음에 군내 방송, 게시판 모두 상의 하달인 건 아시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고충심사 하의 상달, 제안도 하의 상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103번입니다. 의사소통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거. 의사소통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가 일단 한 5가지, 3요소도 있었고 5요소도 있었었는데 러스웰의 5요소. 그래서 3요소는 전달자, 피전달자, 그 다음에 기호. 여기 이제 3요소고. 그러면 5요소는 일단 전달자, 피전달자. 그 다음에 전달 경로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기호? 그치. 기호, 메시지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달 효과도 있었습니다. 전달 효과. 자, 그러면 경로 하면은 전달 방법이라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보 하면 이제 메시지.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전달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전달자 있고 효과, 전달 효과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네트워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 거고 여기 하나 더 집어넣으라 하면 피전달자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5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하시고. 자, 104번이에요. 의사소통의 원칙. 이거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온다. 그랬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뭐 짝짓기만 좀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문장의 용어가 쉬워야 돼. 그리고 간결해야 돼. 명료성의 원칙 괜찮습니다.